누가복음 4장 3절서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예, 말씀과 말씀으로 서로 대적하고 질문하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 가서든지 누가 묻더라도 말씀으로 통해서 대답해주고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해야 될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어디 가서든지 우리 아버지 주님에게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양육해야 되는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가서 우리가 말할 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아직 우리의 신분들이, 여러분의 신분들이 변화되지를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옛날에는 그 여자가 시집을 가게 되면, 이제 친정에 있던 모든 풍습은 버리고, 시집 풍습을 좇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었다면은 이제부터는 세상적인 삶, 그런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그 표적과 그 이적과 그 행위가 나타내야 되는 것이야. 다시 말하면 뭐 표적과 이적이라니까 뭐 특별히 배운 거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는 우리의 입술로부터 더럽고 추악한 소리, 세상의 소리가 나왔지만 이제 우리 입술로부터 우리 혀로부터는 아름다운 시와 찬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며 모든 사람을 정말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선한 말이 우리 입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그 유명한 그 선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가 묻게, 선생님, 이건 어떻습니까? 라면 그걸 뭐 이렇게 세상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문자적으로 그야말로 진리 안에서 대답을 하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들었고 읽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어딜 가나 어떤 환경에서도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고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양육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세상적인 말로 하면 이게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누가 묻더라도 꼭 말씀으로, 오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단이 여러 가지 질문합니다만 그것을 그냥 말씀으로,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 인용해서 대적을 합니다. 첫 번에 보니까 이 광야에 그 퍼져 굴러다니는 돌로 떡덩이를 되게 하여 너의 굶주린 배를 우선 채우라고 마귀는 유혹을 합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은 구약의 성경 말씀으로 그 대답을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에서 마귀는 왜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했을까요? 왜 하필이면 그냥 떡이 돌로 떡덩이가 되라고 말했을까요? 이 모든 질문은 그 동기가 있습니다. 우선 이 질문은 누가복음 3장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실 원래 성경은 장수가 없었습니다. 절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기독교 그 옛날에 사람들이 만든 것이지 교부들이 만든 것이지 첫 번의 성경은 그냥 연결이 돼서 쭉 나가는 것이지 장수와 절수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의 8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말씀에서 돌들도 광야에 굴러다니는 같은 돌, 이 말씀에 세례 요한이 말한 그 돌도 역시
광야에 굴러다는 같은 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왜 돌들로도 주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 이방, 너희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 너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돌들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이 왜 그렇다면 주님 이 사단은 무엇을 통해서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려가 이것은 분명히 사단이 마귀가 이미 예수님이 굉장한 놀라운 능력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이미 어려서부터 놀라운 능력자요 표적을 나타내는 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한 예로 예수님이 어렸을 때에 예수님이 아주 어렸을 때에 저 로즈부터 접근할 때 한 5살 6살 때에 이제 그때만 해도 예수님도 어리니까 뭘 가지고 장난하냐면 흙 가지고 장난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흙 가지고 이렇게 뭘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흙을 가지고 새들을 만든다 모양을 만들어서 이제 많은 새들을 만들어서 이제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바닥을 딱 치면서 새들아 날아라니까 그 흙으로 만든 새들이 하늘을 날아가는 그런 표적을 예수님 어린 시절에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외에도 많은 어린 시절의 표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미 사단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무한한 능력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자라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한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단은 이미 알고 있어. 어려서부터 사단은 줄곧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죽이려고 했더니까요. 주님은 이에 대해서 구약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면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게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이미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그들을 깨우쳐 주시려고 주신 만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인간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알게 하시오. 그 옛날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셨고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는 성경이라는 진리의 책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여러분들이 육신을 통해서는 양식을 음식을 먹고 살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하늘의 비밀이라는 말씀인 생명의 떡인 생수인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 영혼이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대하여 수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한 채 그냥 지나친 때가 많으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속하여 사는 너희 사람들은 먼저 먹고 마셔야만 한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먼저 수반되어야 할 것은 배가 고프면 먹고 마셔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탄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배가 고파 굶주려 가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배가 고플 때 먼저 먹고 교회에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인, 그러니까 너도,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결국 먹고 마시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너도 먼저 먹고 마시고 기운을 차린 후에 일어나라고 그럴듯하게 유혹을 한 것입니다. 이는 바로 육신의 정욕에 해당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하여 종 노릇하며 사는 사람들은 다만 육신의 양식만으로 사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늘의 양식인 생명의 만나를 먹어본 일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는 와서 예배는 드리고 말씀은 듣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말하기를 지금 설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계속하여 듣기를 싫어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영적인 양식이 어디로부터 그리고 누구로부터 보내시는 것이며 또한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한 채 그냥 듣고만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천사들의 음식인 만나를 먹으면서 하던 말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작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살던 사람들은 광야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모든 것이 낯설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서 묻습니다. 그럴 때 먼저 믿고 하나님을 영접한 여러분들은 모세처럼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의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하늘의 양식이라고 사랑 안에서 독스럽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영원한 삶을 갈망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고 마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이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마셨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무엇을 먹고 마셨느냐? 그것은 모두가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과연 세상에서 뭘 먹고 마셨며 살았느냐? 그리고 너희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 채웠느냐? 하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주신 생명의 양식에 의하여 구성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의 몸이, 영적인 몸이 썩어질 양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로부터 썩는 냄새가 나는구나. 그러니 너는 영원히 썩을 냄새가 나는 곳으로 가서 쉬거라 하면서 그를 하나님의 나라 밖의 쓰레기통 안으로 집어 던지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누구나 육신을 가진 피조물들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먹어야 합니다. 의인이든지 악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먹어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도 사역하실 때에 육체를 가리셨기 때문에 먹고 마시곤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일반 사람들과 같이 신생아, 유아, 유년기, 소년, 청년기, 장년을 거치면서 인생을 사셨습니다. 누구나 육체를 가진 피조물들은 먹어야만이 잠시나마 생명을 유지하며 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썩는 양식을 의지하고 살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것이 좌우되지를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에 의하여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런 인생의 육신의 문제에 매달려 살고 왔습니다. 특히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을 가져가면 오늘 무엇을 사 입을까, 무엇을 가서 찍어 바를까, 무엇으로 나의 아름다움을 나타낼까, 무엇으로 나를 아름답게 꾸밀 수 있을까, 무엇을 먹어야만이 다이어트 할 수 있을까, 무엇을 먹어야만이 날씬할 수 있을까, 순 육신의 문제만 가지고 이 세상 살면서 걱정근심하고 살았어요. 사실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근심.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형상과 주의 형상에 주님의 모습을 닮은 인격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어떻게 하면 영적인 삶을 살며 신령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와 근심을 해본 일이 있는가 말이지며, 바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에 속한 자들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는 걱정이 없네요. 하나님의 자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주님의 뜻에 합한 자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찌하면 제가 신령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찌하면 내가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찌하면 주의 모습과 형상을 닮고 주님과 늘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기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녀들은 하늘의 비밀한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써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도 광야에서 5천이 넘는 사람들에게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시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5천 명을 먹으시고 남은 조각 하나도 없이 다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남은 조각을 다 거두라고 말씀하셨을까? 보리떡이 아까워서 흘리면 어땠어요? 아니죠. 거기에는 여러분이 잘 생각하실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열두 바구니는 모두가 열두 사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내 입으로 흘러나가는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너희 입으로 나가는 하나님 말씀이 모든 사람의 영혼의 옥토의 마음밭에 떨어지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1핵도 땅에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생명의 말씀인지 아십니까? 저는 요즘에 그 말씀의 능력과 그 빛과 그 진리의 능력을 깨달으면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현재는 이 말씀이 한마디도 1.2도 땅에 떨어지지 말게 없어서 저들의 마음에 꽂히고 저들의 영혼에 꽂히는 말면 저들의 영혼이 소생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귀중한 생명의 떡입니다. 이것이 정말 땅에 떨어진다면, 땅에 떨어져 굴러다닌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육신의 양식을 구하는 그들에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하여야 그런 양식을 날마다 먹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인자를 믿는 것이 그 양식을 얻는 길이며 바로 내가 그 생명의 떡이요 음료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만이 산다는 이 말씀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명이, 여러분이 영혼이 살아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말은 말이죠. 말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말에 의하여 괴롭기도 하고 분을 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왜 화가 납니까? 왜 분을 느낍니까? 왜 괴롭습니까? 왜 고통스럽습니까? 상대방의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고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 한마디에 우리 속담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우리의 격언으로처럼 덕스러운 말은 그 사람의 뼈에 양약이 된다고 잠언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말은 아무런 운동을 일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은 생명이 있을 동안만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심코 한 말이라도 절대로 없어지지를 않고 그대로 빛 가운데 살아있다고 말들을. 이래야 하나님도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 말씀은 한 번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은 다시 돌아오지를 않고 그 입에 명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간 말도 반드시 무엇인가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여러분을 봅니다. 그렇죠? 나라의 정치자나 또는 지도자들의 말, 그렇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그 말에 얼마나 움직입니까? 대통령 말 한마디면 지서실사들 꼼짝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대통령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 말 자체가 위력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잠언서에서도 말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의 말은 언제나 사람을 즐겁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순한 대답의 말은 모든 화를 가라앉히나 과격하고 악한 말은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켜 싸움과 다툼을 일으켜 서로 간에 피를 흘리게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마음에 달다는 것은 마음을 즐겁고 기쁘게 한다는 의미고 뼈에 양약이 된다는 의미는 그 말을 받는 사람의 몸이 들어가 병을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말이 여러분 병을 치료하지 못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병원에 갔을 때, 병원에 갔을 때 알면 간단해요. 의사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딱 갔을 때 당신 6개월밖에 못 살아. 딱 그러면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의 생명이 얼마나 단축되는지 아십니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세포가 얼마나 죽어 나빠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달리다고 일어나라. 독자야 일어나라. 말씀으로 모든 사람을 일으키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병을 치료하고 육신의 병과 영혼의 병을 치료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바르니 외양간에서 나는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받는 자, 그 말씀을 믿는 자, 그 말씀을 새기는 자, 받아들인 자는 모든 병에서 놓이고 모든 악한 자에서 놓인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실제로 말 한마디에 의하여 병이 생기기도 하고 또한 병이 치료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때로는 우리 아내에게 말을 막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온순한 말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온순한 말, 겸손한 말, 온유한 말, 거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대로 남의 말을 좋아하고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말은 별식, 다시 말하면 특별한 음식 같아서 상대방의 그 뱃속까지 들어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여러분 한번 여러분 뱉은 말은요 여기서 가슴에서 그냥 있다 그래요. 의사 그러는데요 우리가 그 이 스트레스가 다 머리에 있는 것 같지만 어렸을 때 모든 받은 스트레스는요 이 머리에는 뇌에는 10%밖에 없답니다. 그 모든 스트레스는 어디 가면 심장에 가 있다는 거예요. 심장. 그래서 이 말을 자꾸 악한 말을 하고 더러운 말을 자꾸 듣게 되면 뭐가 나빠진다? 놀려면 뭐가 나빠진다? 심장이 나빠지는 거예요. 심장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90% 정도 모든 것은 심장에 박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에서 뱃속이란 사람들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어서 사람을 살리나 마음이 악한 자의 말은 사람을 패망하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에서는 듣기는 속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그 사람은 바로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연하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지은 바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입기운으로 모든 만상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바로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한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에 대해 강조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바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물질만을 조차 쾌락을 즐기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하나에는 생명의 문이요 진리의 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그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을 가려는 사람들은 세상에 썩어질 물질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고대 성인들도 보면 정말 물질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많은 고승들이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는 버리고 갈 게 밖에 없어. 다 버릴 것뿐이야. 가지고 갈 거 아무것도 없어. 다 버리고 갈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말씀에 그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고 따르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지만 사단에 속한 사람들은 사단이 주는 물질의 권세에 엎드려 굴복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말을 들어보시죠. 딤전 여러분 잘 아시는 6장 7절의 10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삼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할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 지금 다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이제 말씀드리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통한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하는 자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 하나님의 청지기들에게 말하십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말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들의 마음이 찔렸도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렇게 타락이 됐습니까? 바로 물질을 사랑하다가 물질을 쫓다가 세속을 쫓다가 결국은 교회가 이렇게 타락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산상에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 염려하지 마라. 또한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버릇과 하나의 신발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그 이상 지갑도 갖지 말고 백도 갖지 말고 아무것도 갖지 말고 나가서 주면 주문대로 먹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진리를 전하는 자에게는 물질이 절대로 권세를 부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도 먹고 살기 하나이기 때문에 조금은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육신도 모든 것도 버리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제는 다 우리가 갈 것은 저 나라 저 아름다운 나라에 가서 영원한 영혼의 육체 영광의 육체를 받아가지고 그분과 함께 사는 일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이상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우리 교회 사신 분들은 우리 피아노 치는 분 빼놓고는 거의 다가 60대를 오버해서 이제는 농구 코트로 가면 4쿼터 마지막 부자가 울리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은 오늘이라도 내도 하나님께서 오라면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물질에 따라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따른다면 여러분 이제 길을 분명히 서십시오. 분명히 줄을 서십시오. 내가 어느 줄에 설 것인가? 내가 세상에 속한 저 세상의 임금 마귀의 줄에 설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줄에 설 것인가? 내가 저 진리의 문 좁은 문을 향해서 저 좁은 길로 가기 위해 그 줄에 설 것인가? 아니면 넓은 길에 설 것인가? 어떤 라인에 설 것인가? 분명히 정하십시오. 여기 중간은 없습니다. 오직 원웨이입니다. 길은 하나입니다. 멸망의 길이냐 생명의 길이냐 둘 중에 어느 길을 택할 것이냐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양쪽 사이가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완전하게 하나님에게 돌아서십시오.
오직 앞에 가신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갈 수 있는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 가운데 사십시오. 마찬가지예요. 더군다나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내가 세상의 임금 사단을 그 라인에 설까 아니면 하나님의 라인 영원한 기업을 영원한 생명의 나라 좁은 문 진리의 문에 그 라인에 설까 분명히 정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의 오늘 해야 될 선택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선택의 초이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서 여러분이 가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 우리 신랑 함께 모두는 이제 생명의 길로 갑시다. 이 진리의 길로 가십시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다. 저 천국문을 향해 돌아갑시다. 여러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헛되고 헛된 것이에요. 다 버리세요. 버리고 온전히 진리의 문 생명으로 들어가신 여러분 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